우리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 하든지 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착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종의 말을 하면서 종의 모습은 살아가면서 그 종이라고 남한테 얘기는 하면서 내가 그 종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여기에 쓰지 않으면 결국은 죄의 사망의 종으로 우리가 불려져서 사용된다 그 말이죠.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의 종으로 쓰든가 죄의 종으로 쓰든가 둘 중에 한 군데 서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모습대로 이 아름다운 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되는 게고 죄의 종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로 세우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 세우트라는 말이 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종이라는 이 말은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은 남성만으로만 남성용으로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속격으로 쓸 때 너 자신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격으로 쓸 때는 너 자신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대격으로 쓸 때는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다는 게 내 자신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게 종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그러면 참 많이 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조금 잘못하면 재판장 되기 쉽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당신 왜 이렇게 우리 많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본 일들 아니겠어요? 알든 모르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죠. 그 많은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비춰졌고 나한테 무엇을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이루어지는 곳에서 내가 서 있어야 내가 하나님에게 그 영광 가리지 않고 귀한 것들을 잘 감당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헬라 문법에 보면 명사 히파코에는 히파쿠오에서 온 건데 이게 뭐냐 복종하다 듣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복종을 일반 헬라어는 6세기부터 나타나지만은 그 6세기부터 많이 사용됐던 이 단어는 무조건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씀을 복종하고 쫓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됐던 말이 아니고 기독교 외에서도 사용됐던 그런 용어다 그런 얘기고요. 신약용법에 와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은 약 15번 15회에 걸쳐 나오는데 주로 복종 순종이라는 말로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 위해 애썼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최고의 공이다 하고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복종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복종하는 삶에 내가 매여야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는 무척 많이 들었는데 내가 실제 복종을 하려고 보니까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복종을 하려면 내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 건지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다 그 말이죠. 내가 조금 남부도 신앙생활하고 남보기에 하나님 더 열심히 믿는 거로 보여지고 남 믿지 않는 하나님을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 목소리를 높이고
또 물질에서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복종된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아담의 불순종과 대조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는, 복종을 하는 두 사람을 크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담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걸 깨버리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정말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해결 못했던 이 일들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순종을 하는 게 모든 게 열매를 따먹는 순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나로 인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의 발길을 인도하셔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함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서야 오늘도 우리가 모이는 그 귀한 그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순종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 나무가 자라고 이 열매가 맺고 그래야만이 많은 새들이 와서 앉게 되고 지나가던 사람이 힘들 때 그 나무 밑에 가서 쉬고 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면은 세상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무엇을 받겠어요? 무엇을 위로를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위로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에 패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뭐 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다시 그 길을 찾아서 발걸음을 왕길 때에 물론 우리에게 힘이 들지 않게 되고 우리가 힘들지 않고 건너가는 그 발자국 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빛이 너 세상에 널리 번져지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로마서 15장 18절과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은 순종케 하는 것에 관한 언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사도에 대한 복종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전부 기름부은 종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종들이 가서 하는 말씀 그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세상 사람과 달라진 모습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내가 보여지지 않고 남의 보여지지 않지만은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는 성령께서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역사하는 것들을 내 눈으로 내 앞에서 볼 때에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가서 어디가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어디 가서 순교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교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길을 왜 가느냐고 하겠죠. 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딴 말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모습들은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가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가야 된다. 그 순종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샘플을 쫓아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32절에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의 가는 길에 순종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뿌리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진액이 나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해 순종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만은 아니라 사람에게도 순종한다.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순종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나보다 선배 되신 여러 목사님들, 저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순종하며 또 배우며 새로운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쓰는 거는 내 이성과 지성으로 쓰려고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눈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좌우로 치우칠 때에 나를 붙들고 오충한 너는 지금 그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더 굳은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뛰어가는 조금 더 피곤치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절에서 보면 통치자들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통치자는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쫓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믿으면서도 율법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율법을 보니까 그건 죽이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달려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이럴 때 그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치자가 돼야 이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조금 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것은 순종에 보다는 한점 적어요. 제일 큰 불순종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순종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떠나가지면은 우리가 예수 얘기해봐야 예수 얘기한 거 다 헛된 거고, 거기서 떠나가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굴레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만다는 거죠. 이 불순종에서 우리는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기에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중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 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 지금 어렵고 힘드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어려서 힘들어 좌절한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 너 왜 좌절하니, 네가 지금 내 등에 엎혀 있는 거 너 모르니, 내가 너를 얻고 가지 네가 나를 얻고 가니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심령에 방망이질을 하고 두들길 때에 우리는
감사의 제단에 눈물을 뿌리는 기도와 찬양이 나도 모르게 퍼져나올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자국은 우리의 발자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영육과 이 모든 것에 관한 것을 컨트롤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같이 동행하기 때에 우리는 시편 말씀 그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며 뛰어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귀한 것들로 우리한테 바뀌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심이 얼마나 기뻐하시더라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고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보다 더 큰 보람 있는 생활 외에 어떤 것이 더 신앙생활에 있겠는가. 그 마음, 그 모습을 그려만 봐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질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심양에 있는 이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신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메토리얼은 많이 일주일 강의를 할 거니까 해가지고 하는데 뭐 미국처럼 뭐 강의 시간이 좀 적어야죠. 아침에 8시에 시작하면 저녁 5시까지 그냥 점심 1시간 먹고 스트레이트로 그냥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전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면 여기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라. 또 소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하는데 소망이라는 걸 아는 단어를 아는 사람 한번 손들고 정의를 좀 내려봐라. 몇 가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 그 용어를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 근본적인 단어도 우리가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눈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그냥 받아쓰느라고 난리에. 근데 이제 5포인트를 띄워놓고 쓰니까는 받아쓰기는 쉽죠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믿음을 다 일주일 공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믿음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서 내가 성경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겠더라 하는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캄보디아 신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뭐 할 텐데 이번에도 제가 가기 전에 에베소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고 어사이먼트를 줬어요. 그 메토리얼을. 조금 더 기도하면서 자꾸 또 떠오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라는 분들이 우리 같이 신학교에서 뭐 조직 신학 배우고 뭐 또 안 되면 점수 안 못 받아가지고 또 애걸 복제하고 다시 공부하고 그런 신학생들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분들에게 과연 올바른 길을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읽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 본인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예언자와 선지자와 모든 선배들의 그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가듯이 그분들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가이드라인 줄 때만 해도 이제 그분들은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나서 지금도 이제 그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런 데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부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이제 한국말 부동은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못한 건 우리 주님께서 맡아서 또 합시라고 저는 믿고 또 내가 하는 얘기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전 목소리로 변해 가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불순종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복음이 불순종이다, 하나님 입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한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험난하고 무서운 곳으로 가는 것들을 예시하시고 분명히 갈라놨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목전에서 반드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서 올바른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토대로 해서 한번 그 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기는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자세를 인지해야 될 것인가, 이 예배가 끝나면은 나는 이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말로만 안 되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 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는 목소리의 음성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다 사했노라, 앞으로 너는 나와 내 손만 붙들고 내가 가자는 곳에라 쫓아와라, 그 음성을 제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선교지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손목만 놓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무릎들이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한마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기름 받은 부음 받은 종들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모습이 남이 보기는 어렵지만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보니 제일 먼저 두려운 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여태까지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나름대로 감당한다 그러고 나름대로 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돌아보니 전부 깜깜해요. 새로 전부 시작을 해야 되는 거로 내 자리가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저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힘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고 담대히 전한 그 말씀 안에 생명의 열매가 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백성이 날로 더 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에 좀 더 부족한데 쓰여질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기름을 부어주셨사오니 그 기름의 열매가 멀리 전파를 타고 가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낙심됐던 자가 하나님 목전에 다시 아버지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종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